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다산 프리티 다육입니다. 제가 실제로 촬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 시청자님들의 그 요청에 따라서 스텔라 분갈이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스텔라 분갈이하는 영상은 다산 프리티 다육 사장님의 자매님이 진행을 하셨고요. 저는 나중에 영상을 받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깜짝 행사도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요 스텔라는 한 2주 전에 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아이를 뽑아놨어요. 미리 심으려다가 너무 젖어있는 상태에서는 얘를 심어놨다가는 얘가 몸살을 너무 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또 밑에 흙을 그걸 남겨놓고 심으면 내 성향이 안 맞고,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제가 2주 정도 말렸더니 은흐적. 이거는 초보부님들 키우시기는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제가 뽑아볼 거예요. 자, 2주 전에 뽑아놓은 아이하고, 자, 지금 2주 더 분해서 자란 아이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단단하죠. 물을 그동안 더 이제 이 안에 남아있는 수분을 먹었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2주 정도 말렸고, 그러니까 이 정도 말려서 심으면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별탈 없이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몸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정도 선에서는. 지금부터 분갈이를 할게요. 스텔라를 제가 뚝딱 심으려면 이미 뽑아놓은 이 아이를 심고 싶은데, 일단은 이 아이를 뽑아보겠어요. 제 스타일대로 밑에서부터 흙 털고. 이 아이도 그렇게 많이 마르지는 않았네.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합니다. 이 정도는 지금 이 아주 더운 날씨 아니기 때문에 애들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고. 우리 카메라 잡고 있는 우리 아우님 어째 아무 말도 안 해요? 참 웃기게 심어놓는 그냥 웃지요? 자, 이렇게 이쁘게 잘 심어주고. 항상 여기 밑에서부터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 신랑 청소하느라고 우리 아주 뒤에서 내 뒤에서 분주합니다. 자, 이렇게 털고. 아이고, 얘가 그냥 물 먹고 그냥 푸둥푸둥 해졌는데, 우리 고객님들은 요 아이도 물을 더 주고 싶어가지고서 그냥. 자, 요 밑을 볼게요.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잘 안 보이면 이제 고무 브로우로 한 번씩 털어주고 하면서 애들을 밑에를 뿌리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털고. 네, 고무 브로우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털어서 뿌리 밑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갖고 어떤 뿌리가 건강한 거예요? 지금 이 상태 건강하잖아요. 자, 건강하고. 자, 여기 밑에 항상 내가 강조하는 요 밑에를 정리를 잘 해주고. 자, 요렇게 그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요 기존에 살았던 흙에서 일단은 이 아예 깨끗이 싹 털어요? 네, 나는 깨끗이 다 털어요. 이렇게 깨끗이 다 털어서 이런 식으로 밑에까지 확인한다면. 자, 뿌리 상태 가까이 잡아.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심어주시면 뭐 크게 살살 애를 쥐어 뜯어낸 게 아니고 살살 긁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몸살 안 해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져서 뿌리가 끊어졌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 상태에서는 뿌리가 끊어졌어요. 분명히 끊어졌으면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시면 2-3일 후에 심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처가 조금 마른 후에, 그리고 나서 요 정도 탱탱함을 유지할 때는 일주일 후에 물을 주세요. 근데 요즘 날씨에 따라서 날씨도 일단은 제가 분갈이를 먼저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이고, 지저분해라. 요거는 난다자리 분이에요.
넣어줄게. 이렇게. 일단은 배수 이 화분이 여기가 뚱뚱한 편이고 여긴 날씬한 편이기 때문에 일단 배수층을 좀, 그리고 겨울이니까 조금 높게 만들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포마사 살짝 상표 조금 덜 빠지게, 그래야 내년 가을 정도에 분갈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화분 정도면 2년 정도 얼굴이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자, 흙을 저희 미소토를 좀 채워줄게요. 이제 하우스에서 키핑하시는 분들은 저희 미소토를 이대로 쓰셔도 되고요. 집에서는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사토나 SNR 좀 섞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애들을 조금 물을 박하게 주고 키우세요. 그러면 우자람이 훨씬 덜할 거예요. 자, 이제 흙을 채워 넣겠습니다. 흙을 뒤에서부터 채워 넣고요. 네, 지금 이 흙이 젖어 있는 것, 이게 약간 습기를 머금었어요. 이제 버물려서요. 말리면 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요렇게요. 말리면 요렇게 돼요. 지금 상토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얘를 말렸을 때하고 안 말렸을 때는 흙 상태가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 부분 채워주고요. 역시 창 분갈이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에서 한번 자 요런 핀셋으로요 사이에 흙을 뿌리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서 뿌리 밑으로 살살살살 창도, 자 뿌리를 일단 아까 세워진 뿌리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요. 일단 이제 약간 들어간 느낌이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놓고 에 머리를 조금 잡아 올려줄 거예요 제가.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슬슬슬슬 때려주세요. 아휴 화분 저거 저러다가 밑에 다 나가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시고 살살살살 이거 들고 칠 힘이 없는 언니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화분 조금 사이즈 줄이시면 되시고요. 집에서 키우시는 언니들 화분 사이즈는 다육이 사이즈에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창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키울 거예요. 자, 화분이 크면 얘가 등치가 커지나요? 커져요. 많이 커져요. 많이 커지고. 자, 이렇게. 그럼 제가 알기로는 색깔이 빠진다는데 괜찮나요?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집에서는 마사를 많이 섞어서 좀 박하게 키우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창들은 밑에를 여기 뿌리 쪽에 흙이 잘 들어갔는지 여기 밑에를 한번 잡아주세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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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주 쉬워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마사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자, 여기서 요 정도를 남겨놓고 자,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중마사를 쓸 거예요. 중마사로. 마사는 앞부분부터 쓰든 뒷부분부터 쓰든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대충 채워놓고요. 대충 채워놓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정리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살짝 그다음에 또 애를 살짝 엉덩이만 살짝 왜 이미 뿌리가 확 박혔어요 얘는. 그래서 살짝 밀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자리에 채워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신랑이 지금 너무 분주합니다. 청소하느라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손톱이 길었어요. 손톱 자국이 났네. 아구, 미안해. 미안하네. 요런 거, 저처럼 요렇게 손톱 짧게 잘라야 된다. 아구, 미안해라. 요렇게 하시고요. 자, 요렇게 하면 스텔라 분갈이가 뚝딱 난다자리반에 아주 이쁘게 난다자리반에 앉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번에 또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변이가 있네. 세상에나. 넌 뭐가 될래? 우리 다부댁 말 맞다나. 닭주걱이네. 닭주둥이네. 닭주둥이. 오미 이뻐라. 그리고 너는 양간 여기 있어 봐봐. 자, 스텔라를 뭐 택배 배송이나 이제 방문하셔서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기 그린 에메랄드 금 요 아이 가까이 잡아봐요. 우와 예쁘다.
요거를 하나씩 선물로 드릴 거예요. 요 아이를 이렇게 끼워서 드릴 거니까 한번 두 아이 다 품어보세요. 두 아이 다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얘는 색깔도 이렇게 지금 옆에 물 들어가고 있죠. 너무 예뻐요. 그래서 나는 금도 키우고 싶고 창도 품고 싶고 그러신 분들 요 아이 이렇게 제가 하나씩 끼워서 드립니다. 껴서 좀 그렇다 세상에. 그래 따라가. 아주 예뻐요. 그러니까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산 프리티 다육에서. 이상 다산 프리티 다육에서 우리 프리티 다육 사장님 자매님과 함께 분갈이 영상 함께 준비했습니다. 다산 프리티 다육에서 이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장님께서 깜짝 선물로 스텔라를 구매하시며 스텔라 8만 10만 원인데 15% 할인된 스텔라를 한정 수량으로 우리 그 구매자님들한테 8만 5천 원에 판매하시고요. 심지어 그린 에메랄드 금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